전쟁 절대 안 됩니다. 당연히 전쟁의 위협이 고조될 수 있게 하는 것 절대 안 됩니다. 여러분, 이긴 전쟁이 좋습니까? 더러운 평화가 좋습니까? 비싼 평화, 이게 이긴 전쟁보다 나은 겁니다, 여러분. 자존심 뻥뻥 해가지고, 야, 선제 타격, 너 기다려, 넌 죽었어. 사드 배치 확해가지고 내가 한번 어떻게 보여줄 거야. 강하게 내가 전쟁 이런가 봐, 이길 자신 있어. 이래가지고 국제관계 악영향 미치고 상대방 화나고 긴장이 고조되면 누가 손해입니까, 여러분? 이런 건 국가 지도자가 될 사람의 최소한의 덕목입니다. 신중하게 얘기해야죠. 나의 이익보다, 예를 들면 전쟁의 위기를 고조하면 안보 위기의식이 생기고, 안보 위기의식이 생기면 보수의 표가 간다가 과거의 경험입니다. 그래서 과거에 그런 이상한 짓 많이 했잖아요. 총 좀 싸다오, 돈 줄게. 폭욕 좀 해다오. 이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? 그럼 이상하게 선거 때만 되면 간첩이 나타나요? 여러분, 안보를 정쟁에 악용하는 거 절대로 하면 안 되고, 이게 대표적인 정치 후진국의 행태입니다, 여러분. 어느 선진국이 국가 안보를 자기의 정치적 책략에 이용합니까, 여러분? 이렇게 안보를 정략에 이용하는, 안보를 이렇게 하는 안보 위태 대통령 후보 안 됩니다. 안보 안심 후보 누굽니까, 여러분? 제가 여러분 걱정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.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많은데, 제가 이제 방송 토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만 무시하지 않으면, 지도자의 문제만 없으면 그런 걱정 전혀 안 해도 된다. 맞습니까, 여러분?